이거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이야. 그때는 나는 29살 되잖아. 그래서 하는 거야. 열심히 이거 빼고 이것도 빼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. 살고 이렇게 됐지? 요즘 학교 생활 어때? 재미없어. 왜? 애들이 잘 안 친해져. 아, 잘 안 친해? 왜 네가 친구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? 아니, 안 했어. 나는 그냥 밥이나 같이 친해 저기 하려고 하면 안녕이라고 하면 안녕도 안 해. 아, 그래? 너도 한국 올 때 한국 애들이랑 지내고 싶으면 어려웠어, 그때도? 아, 나도 어려웠지. 나도 누나처럼 막 인사하면서 뭐 하면 애들이 놀리고 친구하기 싫다고 그랬어. 근데 나도 어려워했지만 좀 있으면 너도 풀릴 거야. 2학년 때 올라가면서. 그래. 걱정 안 했대. 알겠어. 누나, 내가 누나 학교 다니면 좋을 것 같아? 좋지. 나랑 같이 다니고 같이도 밥 먹고. 지금보다 그때는 같이 밥 먹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. 그래? 응. 아, 그런 게 있었구나. 보내려고 핸드폰이 있고.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지는 민우. 그렇지만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. 자동차에 대해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고 거기 자동차 가러 가서 저보다 더 많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애들을 만나고 싶고 그 친구들이랑 자동차에 대해 더 많은 걸 얘기하면서 어울리면서 같이 놀고 싶어. 뭐야? 고등학교 원서. 창원고에서는 경영정보 정보처리. 이거 아니야? 아니야. 경영정보는 그거는. 어디로 들어갈 건데? 자동차과요. 이천에는 이 가까운데 지역에 고등학교 중에 자동차과는 없어. 근데 가야지. 서울에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. 그렇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집에서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디지털 전자과도 어차피 앞으로는 자동차도 다 전자로 지금도 그래 전자를 알아야 돼. 그러니까 너. 맞아. 너는 그러는 거 잘하잖아. 컴퓨터 뭐 저기 하는 것도 잘하고. 그래서 요소는 디지털 전자 쪽을 네가 공부하면서. 아니 왜 자동차 고등학교는 안 돼요? 지금 여기 이 가까운데 고등학교가 없단 말이야 이천에는. 지금은 엄마 너 엄마랑 떨어져서 살다가 지금 산 집이 얼마 안 됐잖아. 또 여기서 떨어져서 살면 아마도 더 힘들 거라고. 그게 더 너한테 저 도움이 되고 더 편할 거야 아마. 자동차학과만 생각한 민우에겐 청천벽력 같은데요. 항상 민우 편이던 아빠도 오늘은 입장이 다릅니다. 모르겠어요. 자동차과로 가고 싶었는데 뭐 못 가니까. 기분 안 좋아? 못 가니까? 어? 네. 너무 저기 하지 말고 비춥지 마. 알았어? 꿈이 흔들리는 순간 민우는 아찔해집니다. 못 가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아. 민우는 꿈을 지킬 수 있을까요? 시작자를
가는 게 점수는